하이라이트 마지막 하나 때립니다. 아, 하이라이트가 있어요. 아,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. 형수님이 출산할 때 진통 오는데 옆에서 지뢰찾기를 하고 계셨대요. 그래서 지뢰찾기를 하고 계셨대요. 아, 진짜. 아. 아니, 이제 진통 와서. 첫째냐, 둘째냐, 셋째냐. 둘째인가 보다, 둘째. 아, 끝까지 병원에 가자고. 근데 나는 이걸, 날짜가 다 됐었어요. 어? 날짜가 다 됐었어요. 다 됐지. 한번 하다 보면 막 빠지잖아. 아, 그래야죠. 한번 하다 보면 계속하죠. 기록 세워야 돼, 기록. 하죠, 기록 세워야 돼, 기록. 빨리 빨리 해야지. 일어나야 되는데, 그게 안 되잖아요. 기록 세워야 돼, 자꾸 터져. 막 하는데. 나중에는 내가 하고 있으니까, 오빠. 지뢰는 군인들이 찾아야지. 자꾸 거기서 혼자 찾고 그래. 그래서 안 돼. 결국 이렇게 멋있는... 난 딱 보면 알아. 첫째 때 알아갖고. 와. 아직 더 있어야 돼. 그렇게 뭐 급한 상황이 아니야. 그래서 그냥. 어 좋다. 와. 근데 그 갔는데 딱 타이밍 맞았어요? 입원실 옷 갈아입고 딱 놓고 난 이제 또. 배고픈 건 못 참아요. 그래서 네. 밥 먹고 깨. 그러고 앞에 식당 가갖고 순두부 주문을 했어. 네. 그때 전화가 막 오는 거. 빨리 오라고. 해놨다고 빨리 오라. 순두부 빨리 오라고. 해놨다고 빨리 오라. 아니 그거 안 먹고 가셨어요? 먹고 가셨어요? 어? 어이 좀 먹다 얼른 몇술 지나가 셨다 얼른 몇술 지나가 셨다 봤더니 벌써 오 아, 예. 천생 인연인 것 같아. 형이랑 그런 게 맞는 맞지. 근데 그렇게 형하고 안 맞으면 그럼 형 내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형은 막 이혼 한 세 번 했어요. 이혼 한 세 번 했어요.